네 가지 주요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4대 증상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알레르기 비염의 대표적인 4대 증상은 물처럼 흐르는 콧물과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재채기, 코막힘, 코 가려움증입니다. 이 밖에도 눈이 가렵다든지 눈이 부어오르는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네 가지 주증상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엔 축농증이라고 하는 부비동염, 또 중이염이나 알레르기 천식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비염이 지속되는 경우 만성적인 두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장애와 학습장애까지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요 증상들만 딱 놓고 보면 사실 코감기, 감기와도 좀 헷갈릴 것 같거든요.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어떻게 좀 구분해 볼수 있을까요? 콧물, 재채기, 코가려움증, 코막힘 등 언뜻 보면 서로 비슷한 증상들을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말하는 감기의 경우에는 인후통이나 발열, 몸살 등의 증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 원인 물질인 항원에 자극이 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감기의 경우는 항원의 자극 유무와 관계없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감기가 알레르기 비염과 좀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잦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다 보면 상기도 점막의 장벽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알레르기 비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근데 성장기 아이들이 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좀더 문제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은 만성 질환인데 콧물이나 코막힘이 지속되다 보면 성장기 아기들은 코막힘이 지속되면 구강호흡으로 인해서 얼굴이 길어진다든지 치아에 교합이 맞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증상으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기 때문에 학습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기의 알레르기 비염은 더욱 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성장기 아이들의 비염은 좀더 유의 깊게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는 알레르기 비염 그 진단 과정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알레르기 비염 진단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임상적으로는 대부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레르기 비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력이나 가족력과 더불어서 증상이 발작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하루를 기준으로 특정한 시간대 심해지거나 호전되는 증상, 또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객관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피부에 직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바르고 바늘로 가볍게 찔러서 그 반응을 통해 진단하는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자, 피부에 직접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바르고 그 반응을 살펴보는 거,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하던데, 이 피부 단자 검사에 대해서 좀더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 피부 단자 검사는 원인 항원 물질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에 검사하고자 하는 항원 물질을 떨어뜨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되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그럼 이런 검사는 정확히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항원 물질을 피부에 떨어뜨리고 주사바늘로 살짝 찌르거나 피부를 약간 들어 올려서 피부의 팽진이나 발적을 대조액과 비교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네. 다만 이 검사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 중에 있다면 반응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의 경우는 일주일 정도는 복용 중단 후에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그러니까 알레르겐을 확인한 후에 치료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 진단 후에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알레르기 치료에는 크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회피요법과 약물요법, 그리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을 주사해서 면역력을 얻게 해서 치료하는 면역요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환경요법과 약물요법 좀 적절하게 섞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것 같은데 각각 치료법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요법, 이건 뭐 회피하는 그런 요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물 치료도 이제 유해한 환경적 원인에 대한 관리가 없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은 진먼지 진드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을 피하고 가급적 습도는 50% 이하로 실내 온도는 18에서 24도 정도를 유지되겠습니다. 네.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환절기에는 외출 시 손발을 자주 씻고 마스크 착용 등으로 직접적 노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집안 구석구석 곰팡이가 없도록 환경을 깨끗이 관리하고 만약에 동물이 원인 항원이라면 가급적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은 키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약물요법 있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약물요법은 크게 비강 스프레이와 같은 국소용 치료제와 복용하는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 비강 스프레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혈관 수축제와 스테로이드 분무제가 있는데요. 네. 약국에서 쉽게 접하는 혈관 수축제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코막힘 증상 해소에는 효과가 매우 좋지만 일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인해 비점막, 코 안쪽 점막이죠. 붓기가 심해지고 나중에는 약을 뿌려도 반응이 없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네. 국소용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알레르기 증상인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4대 증상이죠. 모두 효과가 있기 때문에 1차 약제로 많이 쓰이는데요. 다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약물 농도가 좀 충분히 축적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5일 정도는 사용해야 돼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물로는 대표적으로 항히스타민, 혈관수축제와 면역반응 조절 약제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약물 치료를 오래 좀 지속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선생님?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고 내성도 거의 없습니다. 간혹 졸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중 졸리지 않는 약제도 있기 때문에 맞춰서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환경요법, 또 약물요법 알아봤고요. 그리고 면역요법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일까요? 면역요법은 특정한 항원물질, 특히 진먼지 진드기에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듯이 원인 항원을 낮은 농도부터 점차 양을 증가하면서 주사해서 면역력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치료법에 비해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치료 기간이 꽤 긴데요. 최소 2년 정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불편함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인 약물요법에 대해서 거부를 일으킨 분들이나 약물요법에 잦은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간 좀 꾸준히 서서히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근데 혹시 알레르기를 좀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술 이런 건 없을까요, 선생님? 알레르기 비염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수술은 없지만 비강 점막이 비대해져서 코막힘 증상이 심하거나 알레르기 비염과 동반된 물혹이라든지 만성 부비동염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치료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 어떤 걸까요, 선생님? 환자분들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구 항히스타민제와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같이 1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레르기 비염 전문적인 치료법들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는 가능할까요, 선생님? 알레르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항원물질을 회피하고 약물 복용과 스프레이 사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조절하고 예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유도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비염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준다면 점막이 비우돼서 코막힘 증상이나 심한 경우에는 후각장애까지도 생길 수 있겠고 코에 물혹이 생기거나 축농증, 부비동염, 소아에서는 중이염까지도 쉽게 번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생활 가이드. 생활 가이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아무래도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학업, 뭐 또 직장생활 두루두루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항원을 알아내고 이를 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좀 실천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상생활 속 비염 환자들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실내에서는 수시로 환기를 실시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야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의 기능이 저하되므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고 감기나 상기도 감염에 걸린 경우엔 빨리 치료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식염수로 코를 이렇게 세척해주면 비염 완화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맞나요, 선생님? 맞습니다. 코세척을 통해서 코 속에 먼지나 진드기, 바이러스, 꽃가루 등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집에서 소금물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코 점막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리식염수를 쓰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근데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알레르기 비염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거는 맞나요? 네,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에서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생기는 면역 반응들을 억제해서 알레르기 증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비염 증상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해줌으로써 알레르기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앞서서 알레르기 비염과 코감기 증상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날 때 코감기 약을 대신 복용하면 좀 증상이 완화될까요? 네. 항히스타민 성분이 들어가 있는 코감기 약이라면 먹었을 때 증상 완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다가오는 환절기, 이 독감 예방접종들 많이들 이제 시행하실 텐데요. 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네,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특별히 독감 접종을 해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한 내일 쿠키 건강 TV